진짜 겨울이잖아요. 패딩, 코트, 퍼자켓 뭐 이런 거 없으면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할 날씨가 돼가지고 너무 추워서 옷장을 열었는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하나하나 또 구매를 하다 보니까 엄청 많아졌어요. 정말 많아져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걸로 늘 보여드리던 대로 아우터, 상의, 하의, 그리고 자파, 신발, 가방 등등 이런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짠! 요런 롱코트를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썸데이이프에서 구매를 했던 네이비 컬러의 롱코트인데 제가 네이비 색의 롱코트가 없길래 없어서 구매를 해봤는데 저한테 되게 롱한 그런 기장감이었고 모델분께는 조금 더 짧았지만 제가 입으니까 좀 길더라고요. 울 함유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근데도 되게 따뜻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요거 안에다가 니트나 맨투맨 같은 거 그냥 입어주면 꽤나 따뜻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슴팍 쪽에 디테일이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주머니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주머니만 하나 딱 달았는데 되게 포인트 되는 느낌? 이렇게 코트에 이런 니트에 하얀색 크림색 바지를 매치를 했는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거기에 밑에 살짝 그냥 워커 같은 거 신어주면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다음은 짠! 이런 무스탕을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썸데이이프 제품인데 겨울하면 무스탕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스탕을 볼 때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무스탕이 너무 뻣뻣한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뻣뻣해서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팔 뻗기까지 불편한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뻣뻣하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이거는 이렇게 웨이브도 가능한 이런 엄청 유연한 그런 소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완전 마음에 들었어. 이게 진짜 완전 올 베이지? 아이보리? 이런 색깔이다 보니까 정말 화사한데 깔끔하게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목에 있는 뭔지 아시죠? 이거를 저는 채우는 걸 좋아해요. 이거를 채워가지고 약간 목도리 필요 없게끔 한파에 난 한파 따위 이길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넥을 좀 세워서 입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사실 무스탕이라서 보온성은 조금 그렇게 좋지는 못하거든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안에 되게 여러 벌 껴입으면 버틸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얘도 구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런 코트입니다. 이런 울코트 제품이에요. 이거는 차밍포인트 제품이고 이거는 제가 딱 보고 진짜 내 거다 너무 예뻐서 그냥 제가 입으려고 원래는 제가 입으려고 이렇게 떼왔던 제품이에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그 쇼핑몰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던 그런 코트인데 정말 예뻐요. 이게 색감도 너무 예쁘고 약간 노란빛이 안 도는 그런 오트밀? 아이보리? 베이지? 그런 컬러인데 색감이 일단 다한 그런 코트입니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얘가 이렇게 레글런이에요. 나그랑이라고도 하죠? 이게 어깨가 레글런이다 보니까 각지지 않고 약간 이렇게 동그란 라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귀여워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니트도 되게 많이 입지만 후드티랑도 되게 많이 매치를 했어요. 약간 대학생 룩. 아무튼 제가 진짜 요즘에 제일 많이 입었던 겉옷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다음 아우터인데요. 이런 퍼 자켓이에요. 이거는 오펜딩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보이시나요? 부드러워. 이런 베이지 컬러의 퍼 자켓이 없더라고요. 없기도 하고 이게 좀 귀여운 느낌? 되게 안 부담스러운 퍼 자켓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너무 고급지거나 너무 이렇게 좀 세련된 느낌은 조금 아직은 퍼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이런 좀 귀여운 느낌, 캐주얼한 느낌이 조금 있는 걸로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막 두꺼운 퍼 자켓은 아니거든요. 되게 막 두껍지는 않아서 레이어드를 엄청 많이 하거나 롱코트 안에 얘를 입어줘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냥 캐주얼하게 여기 아래다가 그냥 롱스커트 입어도 되게 예쁘고 그냥 데님 이런 거 입어도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패딩입니다. 이렇게 겨울하면 패딩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패딩 안 입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추워가지고 얼어 죽어. 그래서 패딩을 좀 보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색감이 되게 흔하지 않은 약간 브릭 컬러? 브릭 캐러멜? 그런 컬러라서 되게 예뻤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빵빵해요. 제가 입어봤던 숏패딩 중에서 제일 빵빵한데 이게 보이시나요? 이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팔에 혹이 달려있어. 진짜 빵빵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딱 입었는데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약간 바람이 안 뚫고 들어오는 그런 패딩 아시죠? 얘가 딱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완전 무광인 패딩이거든요. 저는 무광 제품을 좋아해가지고 막 그게 반짝반짝한 패딩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무광? 어디 나가야 된다. 근데 코트는 입기 싫고 좀 춥다 하면은 그냥 이거를 먼저 꺼내는 편이에요. 얘도 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런 코트입니다. 또 코트인데 겨울하면 코트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또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모던티즈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고 보시면은 이렇게 좀 어깨에 약간 살짝 각이 있거든요? 네모나타 그래야 되나? 그래서 좀 시크한 느낌이 좀 나요. 뭔가 제가 시크하다는 건 아니지만 좀 느낌 자체가 그런 느낌이 나는 코트이고 이 코트가 생각보다 신축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좀 딴 말이긴 하지만 그게 되게 편했던 코트이기도 하고 이 코트는 제가 보여드렸던 코트들이랑 느낌이 좀 다른 그런 걸 찾고 있었거든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빠지고 좀 이렇게 정통 코트 같은 걸 찾고 있었는데 이게 딱 마음에 들어서 골라봤어요. 착 떨어지는 일자로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라서 진짜 깔끔해 보여요. 여기에 그냥 부츠, 앵클 부츠 같은 거 매치하면 진짜 예뻐요. 그리고 다음은 이런 패딩이에요. 요거는 오펜딩 제품이고 제가 오펜딩을 막 뒤지는데 요런 되게 독특한 패딩이 있더라고요.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고 되게 바스락바스락한 그런 소재예요. 되게 무광의 소재인데 되게 예뻐 보여서 구매를 했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패딩보다는 얘가 얇아요. 다른 패딩들보다도 좀 얇은 편일 것 같아요. 요런 느낌이거든요. 패딩 자켓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를 한겨울에 입는 거는 진짜 무리이기는 한데 딱 지금 즐기기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패딩이에요. 뒤쪽이랑 아래쪽 여기에 이렇게 밴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좀 짧아요. 좀 크롭 패딩이랄까? 그래서 좀 독특하기도 하고 포인트 되기도 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독특한 건 얘는 그냥 단추로만 되어 있다는 점? 약간 이렇게 단추로만 되어 있어요. 진짜 대박인 게 엄청 가벼워요. 가볍게 막 입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은 또 코트입니다. 마지막 아우터 제품인데 클로젠미 제품이에요. 클로젠미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롱코트입니다. 이런 브라운 컬러인데 잔잔한 체크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예뻐요. 차분하니 예쁜? 제가 이런 무늬의 코트는 없어가지고 또 구매를 해봤거든요. 없는 건 사야 돼. 저는 조금 더 넉넉한 핏의 코트를 좀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살짝 스탠다드한 그런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니트를 두꺼운 걸 입고 이렇게 하면 약간 찡긴다 그래야 되나? 그런 점은 좀 있어요. 그래서 두꺼운 니트를 안에 입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코트거든요. 여기 뒤에 이 친구는 등 쪽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그냥 늘려놓은 건데 이렇게 단추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조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여서 좀 주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코트입니다. 풀어 헤쳐진 게 좋아서 이렇게 해뒀고요. 저는 좀 깔끔하게 입고 싶은 날에 이 친구를 진짜 많이 입었어요. 이 코트처럼 뮤트한 색감으로 맞춰서 잘 입었던 그런 코트예요. 자, 이렇게 아우터들을 모두 보여드렸고 이제는 상의들을 보여드릴게요. 예쁜 니트들을 제가 진짜 많이 샀거든요. 빨리 보여드리고 싶다.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이 제가 입고 있는 피스타치오 색감의 니트예요. 꽈배기 니트인데 이거는 차밍 포인트 제품이고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색감이 이게 영상에서도 안 담기고 사진에서도 안 담기더라고요. 진짜 예쁜데 되게 뽀송뽀송한 질감의 니트인데 정말 하나도 안 따가운 그런 니트예요. 저는 조금이라도 따가우면은 안에 이너를 약간 쫄티 같은 걸 무조건 입고 위에 니트를 입는 편인데 이거는 진짜 하나도 안 따가워. 그래서 되게 편하게 지금도 여기 안에 속옷만 입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봤을 때는 살짝 색깔이 약간 난해해 보일 수는 있는데 되게 뮤트한 색감이라서 네이비 컬러랑도 잘 어울리고 베이지색, 검정색, 흰색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코트들 안에 이너로 좀 포인트로 입기 좋아서 진짜 자주 입고 있어요. 꽈배기가 되게 예쁘게 되어 있고 적당하게 오버한 그런 느낌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딱 좋아하는 그런 핏이에요. 너무 예뻐. 그리고 그 다음 니트 바로 이 오펜딩 제품이에요. 이것도 살짝 뭔가 꽈배기 느낌? 꽈배기 니트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구매를 해봤는데 이거는 이런 그레이 컬러예요. 좀 빈티지한? 너무 예뻐요. 그냥 꽈배기 니트는 정말 다 예뻐. 되게 도톰하고 얘도 그렇게 막 많이 까슬거리는 느낌이 아니라서 좋았어요. 꽤나 두껍거든요. 이게
정말 폭신폭신할 정도로 정말 두껍고 좀 단단한 그런 니트 재질인데 되게 낙낙한 핏이라서 이거를 좀 끼는 아우터랑 입으면 안 되더라고요. 조금 넉넉한 아우터랑 같이 입어줘야 되는 그런 니트인데 색감도 너무 빈티지하게 예쁘고 제가 딱 찾던 그런 그레이 색감이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레이 컬러 니트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얘도 진짜 좋아하는 오펜딩 니트였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런 후드티입니다. 후드티 제가 이번 겨울에 유일하게 구매를 한 후드티예요. 요거는 세인트 페인이라는 그런 브랜드 제품이고 제가 원더플레이스에 구경 갔다가 이게 후드티가 색감이 너무 예뻐서 바로 찝어왔어요. 되게 이렇게 좀 빛바랜 듯한, 바랜 듯한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요런. 요런 거에 살짝 빠졌거든요. 맨투맨이나 후드티를 다 약간 요런 느낌을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 요 자수도 너무 완벽.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입고 나올 때마다 진짜 많이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후드티 정보. 근데 요 세인트 페인이라는 그런 후드티였습니다. 집 앞에 나갈 때 진짜 많이 입거든요. 요거 후드티 하나 입고 그냥 패딩 대충 걸치고 나가줘도 되게 귀여워요. 안에 기모도 들어가 있는데 기모가 그렇게 막 되게 좋은 두꺼운 기모는 아니라서 이렇게 막 따뜻한 느낌은 잘 모르겠는? 근데 디자인이 다 한 그런 후드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니트예요. 진짜 완전 귀여운 니트예요. 이거는 차밍포인트 제품이고요. 이런 거를 네프사라고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의 실이 섞인 그런 걸 네프사라고 하는데 노랑, 파랑, 보라, 빨강, 검정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니트인데 이게 진짜 실제로 보면 진짜 예쁜데 화면에 안 담겨. 딱 이런 게 코트 안에 입었을 때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너무 예쁘더라고요. 얘도 까끌거리진 않는데 구멍이 살짝 커서 좀 성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니트거든요. 그래서 안에 꼭 이너를 입어줘야 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니트예요. 저는 꼭 안에 이너를 입어주는 편이고 꽤나 빈티지한데 귀여운 느낌이 같이 나는 니트라서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니트가 있어요. 니트만 엄청 샀네. 이런 네이비 컬러에 이렇게 가슴팍에 무지개가 들어가 있는 무지개? 아무튼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골라라는 브랜드의 니트예요. 이렇게 목 부분이 반 폴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했는데 일단 전 여기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구매를 해왔어요. 살짝 기장이 좀 애매하게 짧기도 하고 그렇게 막 낙낙한 핏은 아니라서 코트 안에 입기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한 건데 정말 따가워요. 이거는 이너를 없이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어. 수세미 있잖아요. 수세미 실 아세요? 실 수세미? 그런 걸 입는 기분으로 정말 따갑고 간지럽고 그래서 안에 꼭 이너를 입어야 되는 그런 니트입니다. 진짜 예쁘게 생겼는데 너무 생각보다 거칠어서 좀 놀랬던 제품이에요. 여기 아래에다가 그냥 크림 색깔 바지나 카키 색깔 바지 뭐 이런 걸 매치해도 되게 빈티지하고 예쁠 것 같고 이런 니트도 구매를 했고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썸데이프에서 구매를 한 니트예요. 되게 약간 라벤더 컬러의 니트인데 너무 예뻐요. 정말 예쁜 니트예요. 되게 기대 없이 샀거든요. 그냥 뭐 색감은 예쁘겠지 하고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핏도 되게 예쁘고 여기 보시면 약간 이건 살짝 크롭 기장이에요. 좀 짧죠? 팔통은 넓고 약간 짧아서 조금 다리는 길어 보이는데 팔은 여려 보이고 진짜 예뻐요. 그냥 예쁜 핏을 결정짓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니트입니다. 어깨 부분에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런 자국들이 되어 있어서 밋밋하지 않고 일단 이 색감 하나가 포인트가 돼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거는 그냥 아까 보여드렸던 크림색 코트나 퍼자켓이나 이런 거 안에 입어도 너무너무 예쁘고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구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런 후드가 달려있는 니트예요. 이거는 오펜딩 제품인데 이렇게 후드가 달려있는 니트를 갖고 싶더라고요. 한 번쯤.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끈도 달려있어요. 후드끈. 모자가 흐느적하게 되어 있어요. 되게 망토처럼. 일단 쓰라고 나온 건 아니고 진짜 액세서리 같은데 되게 좀 여리여리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코트에다가 같이 입어주려고 구매를 했고 이게 여기가 되게 파져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렇게 파여있어요. 그래서 안에 약간 목폴라 같은 이너를 입고 밑에 데님 바지 입어주면 되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되게 좀 빈티지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얘도 사봤어요. 그리고 다음은 맨투맨인데 차밍포인트 제품이에요. 제가 진짜 이 맨투맨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맨투맨들이 진짜 많은데 이런 약간 밝은 컬러의 맨투맨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되게 금방 잘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거를 찾고 있다가 얘를 발견을 했어요. 핏이 너무 예쁘고 살짝 박시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환장하실지도 모르는 그런 맨투맨이랄까? 되게 핏이 좀 커요. 남녀 공용으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입어도 될 정도의 크기라서 저는 좀 크게 입고 편하게 입는 걸 되게 좋아해서 아주 좋아하는 맨투맨이에요. 어깨랑 팔 부분에 살짝 이런 귀여운 절개가 쫙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절개 부분들이 되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절개 덕분에 딱 안 밋밋하고 예뻐요. 완전 집 앞 호크룩스인 그런 맨투맨이에요. 짠! 이런 이것도 맨투맨인데 애프터 먼데이에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맨투맨이에요. 되게 얼핏 보면 좀 니트 같은 그런 느낌이죠. 니트와 맨투맨의 중간? 약간 이렇게 점점점점 되게 찍혀있거든요. 여기저기 막 이렇게 찍혀있는데 되게 빈티지하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편하게 입는데 조금 들꾸민 느낌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골라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편하더라고요. 역시 니트보다는 맨투맨이 편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입고 그냥 데님진이나 크림색 팬츠 같은 거 입어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완전 편하게 입고는 싶은데 살짝 빈티지하게 꾸안꾸 느낌으로 입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니트인데 모던티지에서 구매를 한 폴라 니트예요. 약간 이런 베이지 컬러는 확실히 뭔가 좀 톤 다운된 갈색 코트, 뭐 블랙 코트 이런 거에 입기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좀 기본템 중에 하나인데 없어서 구매를 해봤고 얘는 조금 깎을거리는 편이라서 이너를 좀 입고 입어줘야 되는 그런 니트예요. 근데 저는 목 폴라를 원래는 안 좋아하거든요. 뭔가 약간 목에 뭔가 뭐 걸린 느낌? 그런 느낌 들어서 원래 목 폴라는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목을 조이는 디자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꽤 편했어요. 약간 여기 아래에다가 널널한 팬츠 입어준 다음에 딱 그냥 이런 앵클 부츠 딱 이런 거 신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좀 기본템으로 하나 구매를 해봤어요. 자, 이렇게 상의들을 모두 보여드렸고 이제 하의를 보여드릴게요. 바지랑 치마를 구매를 했습니다. 먼저 짠! 이런 바지예요. 자크를 채워주자. 이런 코듀로이 바지인데 약간 이렇게 한번 주름이 들어가 있는 이런 바지입니다. 뒤에 이렇게 밴딩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 그래서 저는 밥 먹고 배가 나와도 마음이 편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밴딩이 되어 있는 게 일단 너무 마음에 들었고 살짝 밑으로 갈수록 약간 좁아지는 약간 좁아지거든요. 일자 정도? 거의 일자에 가까운데 제가 요즘에 바지를 사는데 다 너무 긴 거예요. 제가 키가 160인데 총상이 다 100은 기본으로 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질질 끌리거나 바지를 밟거든요. 이렇게 바지를 그래 그냥 짧은 바지를 내가 입고 싶은 걸 내가 떼야겠다 해서 딱 160 기준으로 발목까지 오는 제가 너무 원했던 제가 딱 찾고 찾았던 딱 그 기장이에요. 핏도 일단 너무너무 예쁘고 과하지 않은 와이드 핏이라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코트랑 진짜 잘 입고 있어요. 코트에 입기 딱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바지인데 요런 생지 바지를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어 리틀빗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바지인데 이렇게 생지 바지? 되게 좀 다크해요. 다크한 바지인데 요런 바지가 없어서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얇아요. 좀 많이 얇아서 지금도 사실 입으면 살짝 춥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얘는 바지 기장이 되게 길게 일부러 롤업하게 나온 건지 이렇게 롤업을 한 번 해도 바닥에 조금 끌려가지고 두 번 정도 하는 게 제 키엔 딱 맞더라고요. 통이 진짜 넓은 와이드 팬츠거든요. 와이드한 생지 바지. 너무너무 예쁜데 사이즈를 하나를 작은 걸 살 걸 그랬어요. 제가 원래는 M 사이즈를 입는데 그래서 저도 얘를 M 사이즈를 시켰더니 너무 크더라고요. 정말 라지보다 조금 더 크거나 라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캐주얼하게 입기 딱 좋은 그런 생지 바지를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바지는 짠! 요런 뭔가 물이 쫙 빠진 카키 베이지 그레이? 그러니까 오묘한 빛의 바지인데 이거는 클로젠미 제품이에요. 이거 보자마자 색감이 진짜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실제로 보면 정말 너무 예뻐요. 약간 이런 느낌을 찾고 있었는데 흔하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딱 발견을 했습니다. 클로젠미에서. 막 아주 와이드한 핏보다는 살짝 널널한 정도의 일자 핏이에요. 그래서 막 부담스럽지 않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한 맨투맨이나 그런 니트에 포인트로 딱 입기 좋더라고요. 이거 진짜 예뻐요. 제 남자친구도 이거 보고 색감 진짜 예쁘다고 자기 사이즈 있으면 사고 싶다고 할 정도로 진짜 예쁩니다.
좀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짠! 이런 플리츠 스커트인데 이거는 썸데이이프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롱 스커트예요. 엄청 긴 여기까지 오는 스커트인데 뒤에가 밴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허리가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게 기장이 완전 발목까지 오는 기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지퍼를 원래 여기까지 꼭 닿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꼭 닿지 않고 딱 여기까지 한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내려요. 내려서 기장을 좀 길게 만드는 그런 꼼수로 입고 있습니다. 이게 치마가 완전 칼각이거든요. 다림질한 것처럼 완전 칼각인데 그래서 되게 예뻐요. 롱코트에다가 무난하게 입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는데 예쁘고 좀 깔끔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바지인데 데님 와이드 팬츠예요. 이건 오펜딩 제품이고 이런 핀턱 주름이 살짝 들어가 있는 데님 팬츠가 있더라고요. 단추도 두 개나 되어 있고 그래서 좀 디테일이 되게 특이해가지고 흔하지 않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되게 쨍한 데님이거든요. 그래서 좀 빈티지한 그런 옷을 입을 때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뒤에 고무줄 처리되어 있는 거 좋아하는데 얘도 이렇게 고무줄 되어 있고 그렇게 막 두껍지는 않은데 좀 유연한 그런 바지거든요. 이렇게 좀 유연? 그래가지고 입기가 굉장히 편했어요. 이런 거는 딱 흰색 꽈배기 니트 뭐 이런 거 입고 이런 청 입어주면 짱 예쁩니다. 얘도 구매를 해봤고요. 이렇게 하이드를 보여드렸고 이제는 잡화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뭐 신발 몇 개, 가방 몇 개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목도리예요. 목도리인데 이런 하늘색 컬러거든요. 하늘 소라 컬러. 이거는 썸데이이프에서 구매를 했는데 만 원대? 되게 저렴해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워서 촉감이 되게 좋고 폭신폭신해서 좋아요. 근데 색깔을 되게 여러 가지를 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 약간 이런 색깔을 선택을 했는데 코트 입을 때 너무 밋밋하거나 너무 칙칙할까봐 약간 이런 포인트 되는 컬러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색감도 너무 예쁘고 길이감도 너무 좋고 촉감이 일단 너무 좋아서 얘네들 중에서 다른 컬러로 좀 더 구매를 할까봐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끝에 이렇게 프린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밋밋하지 않고 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좋거든요. 뚝 잘려 있는 것보다 또 겨울이니까 이런 머플러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어요. 그리고 또 다른 머플러가 있는데 짠! 요런 얘도 이렇게 프린지가 들어가 있는 머플러예요. 이거는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의 머플러인데 아크네 목도리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저도 그냥 구매를 하나 했는데 하늘색 목도리보다 조금 더 이렇게 넓어요. 얘를 이렇게 펴면 굉장히 넓습니다. 담요같이 이렇게 넓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둘둘둘 감을 때도 너무 좋은데 워낙에 넓고 커가지고 밖에서 슬쩍 약간 담요인 것처럼 덮어도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울목도리라서 아까 그 하늘색 목도리보단 조금 거친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훨씬 따뜻하긴 하더라고요. 가방은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를 했어요. 처음 보여드릴 거는 이 가방입니다. 썸데이이프 가방인데 썸데이이프가 가방을 되게 싸고 예쁜 거를 되게 많이 파는 거 아세요? 가방을 진짜 괜찮은 가격에 되게 저렴하게 엄청 종류를 많게 팔아요. 그래서 꼭 놀러 가보세요. 이렇게 약간 악어 가죽 느낌이 나는 그런 가짜 가죽인데 되게 색감이 예쁘더라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 목도리 색감처럼 약간 회기가 도는 그런 브라운 컬러거든요. 이런 컬러는 별로 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렇게 약간 되게 초코 브라운 아니면 카멜 이런 색깔의 가방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좀 차가운 빛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약간 이렇게 반원 형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아요. 얘를 이렇게 열면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포켓 하나 달려있고 진짜 어떤 코트에도 다 잘 어울리는 그런 가방이에요.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들어. 그리고 두 번째 가방은 이런 이것도 썸데이이프에서 구매를 한 가방이에요. 이거는 조금 더 사이즈가 있는데 그쵸? 사이즈가 좀 있죠? 얘는 이렇게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근데 가방 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되게 작은 미니백은 많은데 이렇게 좀 이런 사이즈의 가방은 없어서 구매를 해봤는데 마음에 들어요. 위에도 이렇게 지퍼가 있고 뭘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뭐 코트든 어디든 다 잘 어울리잖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얘는 좀 무게감이 있어요. 약간 무거운 느낌? 그래도 되게 깔끔한 디자인이라서 만족해요. 그리고 신발을 제가 세 켤레를 구매를 했거든요. 먼저 이런 앵클 부츠입니다. 되게 커 보인다.
요거는 클로젠미에서 구매를 한 신발인데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색감? 이게 살짝 실제로 보면 되게 많이 썩은 민트 초코 색깔? 그런 컬러인데 색감이 안 흔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너무 이거 뭐야? 색감 미쳤는데? 이러고 구매를 했어요. 발꿈치 뒷부분에 이렇게 까맣게 포인트가 되어 있고 지퍼도 이게 약간 깔맞춤을 했어요, 이 신발이랑. 민트 비슷한 컬러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그리고 여기 앞코가 완전 네모네요. 사각형인데 독특한 것 같아서 이런 쉐입도 예쁘고 색깔도 예쁘고 독특한 거 없으면 하나쯤 사고 싶잖아요.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신발은 이런 로퍼입니다. 오펜딩에서 구매를 했는데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쉐입이 너무 예뻐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네모났거든요, 굽이. 갑자기 네모난 느낌?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굽도 너무 예쁘고 이거 진짜 가볍고 착용감도 좋고 발 뒤꿈치도 저는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안에 약간 털 처리되어 있거든요? 털이 막 두껍게 들어간 건 아니고 그냥 한 겹 진짜 얇게 들어가 있는데 약간 털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는 신발이에요. 또 앵클 부츠를 구매를 했어요. 뿜, 이렇게 흰색. 와, 빛난다. 이거는 썸데이프에서 구매를 한 부츠인데 이렇게 흰색이랑 검은색 굽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 여기 굽을 보시면 살짝 여기가 갑자기 톡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실제로 보면 확 느껴지는데 포인트 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런 요 모양 때문에 그렇게 밋밋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때탈까 봐 신을 수 있을런지. 저한테는 아까 요 제품보다는 요게 조금 더 착용감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얘는 아무래도 좀 사각형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앞에가. 자, 이렇게 하면 제가 구매했던 제품들을 싹 다 보여드렸는데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겨울이니까 여러분들도 옷 같은 거 구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제 영상이 약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뭐 여튼 저는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안녕.